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.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. 우리는 전국 팔도에 흩어져 있는 신의 능력을 지닌 이들을 만나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시험해봤습니다.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. 전국의 이름난 무당을 찾아 떠난 제작진. 사전에 그 어떤 설명도 없이 그들의 영검함을 테스트해보기로 했는데요. 몰카 테스트에 과연 무당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? 그들이 정말로 영검하다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도 꿰뚫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사주는 전개가 안 나오는 사주인데, 전개가 안 나온다는 걸 우리가 두 분류로 구별을 하는데,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. 이 사주를 봐서는. 충남 서산의 천하장군 1차 테스트 통과. 영검함을 확인한 세 명의 무당과 함께 기묘한 이야기 시작합니다.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, 우리는 민속방송으로 세 명의 무당을 초대했는데요. 이미 1차로 영검함을 확인했기에 그들이 테스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더 기대가 됩니다. 자, 우리는 맨 먼저 테스트 순서부터 정해보기로 했는데요. 다른 장소에 준비된 상자들을 느낌이 가는 대로 하나씩 뽑아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. 1번부터 3번까지 무당들은 각각 몇 번의 순서를 뽑아갔을까요? 조심스레 열어본 결과 순서는 이렇게 정해졌습니다. 예감에는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? 좀 떨려요, 사실은. 정말로.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두근만두근만입니다. 제가 볼 때는 오늘 테스트를 할 때는 아마 건물이나 뭐 땅 이런 걸 한번 보지 않을까. 각오한 말씀 해주신다면? 물론 이제 인간으로서 이제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령님들이 주시는 답을 저는 전달할 뿐이지 제가 신령은 아니지 않습니까? 최선을 다해서 신령님이 한 말씀 한 말씀 주시는 거 놓치지 않고 그대로 좀 틀리든 맞든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기묘한 이야기 2차 테스트를 시작해봐야겠죠. 자, 민속방송에서 치러지는 2차 테스트는 바로 터 맞추기이고요. 사전에 알아본 결과 무당들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장소. 하지만 종이에 적힌 주소들만 보고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 과연 알아낼 수 있을까요?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1번은 뭐 어디 그러니까 사무실, 3층이니까 사무실이겠죠. 사무실인데 여기는 느낌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뭐 법당 비슷한 것 같아요. 우리 쪽으로 법당 비슷하게 무슨 사무실 이렇게 뭘 모셔놓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2번은 절터 같아요. 절이나 아니면 산소 릉 같은 거. 땅이 큰데 크게 뭐 가운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 같은데 건물은 아닌 것 같고 뭐 산소 이런 것 같기도 해요. 여기는 릉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걸로 보여져서 뭐를 위하는 곳, 산을 위한다든가 아니면 물을 위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같은 제자들이 가서 기도할 수 있는 도량 같은데 절터 이런 걸로 보여지거든요. 나무랄 데 없이 정확했던 천하장군 테스트 통과. 어렵고 쉬운 것보다도 카메라가 있어서 갑자기 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그냥 제일 먼저 집히는 데부터 차곡차곡 순서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. 주소를 보시자마자 아 이건 여기다 이렇게 좀 느낌이 바로 오셨나요? 바로는 안 오죠. 바로는 안 오고 이제 신령님한테 물어보고 신령님이 알려주는 대로 정확하게 뭐 뭐다 딱 집어서가 아니고
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아마 맞았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일단은 주소를 가지고 저희 신당에 오셔서 저하고 이제 상의를 하고 그리고 맨 최종적으로는 그 터에 가서 뭐 산소자리라든가 집자리라든가 지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고 거기 가서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정확하죠. 이렇게 2차 테스트를 무난하게 통과한 무당들. 그렇다면 다음 테스트는 어떨까요? 이번 3차 테스트는 살짝 난이도가 있습니다. 세상에 태어난 날은 같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산 두 사람. 무당들은 사주와 성씨만 보고도 이들의 삶을 유추해낼 수 있을까요? 준비한 4개의 사주 상자 중 하나를 뽑은 무당. 어떤 상자를 뽑든 그 안에는 생년월일이 같은 각기 다른 두 사람의 사주가 들어있습니다. 이 안 씨 남자는 쉽게 얘기하면 광대 사주를 타고 났다고 보면 돼요. 우리 같은 사주팔자. 그러니까 남한테 서야 되는 사주팔자고 남한테 보여줘야 되는 사주팔자를 타고 났어요. 화려한 직업, 남 앞에 많이 대중 앞에 서야 되는 사주팔자를 타고 났고 이 김씨 남자는 생년월일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김씨 남자는 이분은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운동을 하시는 분 같아요. 몸이 굉장히 고달프다고 그래요, 이분은. 근데 말로 우리처럼 이렇게 남 앞에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는 똑같은 맥락인데 전혀 가는 길이 틀리네요.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 보니까 뭐 이 사람은 운동을 해야 되는 사주팔자인데 이분은 동그란 걸 가지고 뭘 하시는 분 아니에요? 동그란 걸 가지고 운동하시는 분 아니에요? 가히 완벽하게 정답을 맞힌 천하장군 테스트 통과. 테스트 난이도는 좀 개인적으로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? 그렇게 낮지는 않았어요. 조금 난해하게 한 사주를 가지고 두 사람 사주가 이제 한 날이잖아요. 그걸 가지고 한쪽은 무슨 방향이고 한쪽은 무슨 방향이라 하면 조금 쉽지는 않았습니다. 그건 틀리죠. 왜냐면 시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자시, 축시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태어난 시가 있잖아요. 정확한 시가. 그리고 자기가 태어날 때 나오는 사주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사주가 똑같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똑같이 살라는 법은 없습니다. 그럼 뭐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? 쌍둥이도 다 틀립니다. 1분, 2분 차이로 이렇게 틀리게 났어도 각각의 그 사주는 다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2차, 3차 테스트까지 순조롭게 통과한 3인의 무당. 이제 마지막 관문만이 남아있는데요. 바로 사례자 고민 맞추기. 사전에 그 어떤 정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한 사례자의 고민을 맞춰야 합니다. 그렇다면 이번 사례자는 어떤 고민으로 민속방송을 방문했을까요? 네,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직업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? 지금 영어 과외 수업을 쭉 했었는데요.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거의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요. 그러면 평소에 좀 점사를 보시는 편이신가요? 네, 가끔 집안에 일이 있을 때 아니면 학교 같은 거라든지 부모님도 편찮으시거나 할 때 가끔씩 찾아가죠. 상담받고 싶은 고민이 혹시 어떤 건가요? 지금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과외하는 게 예전 같지가 않아서요. 근데 이제 딸은 지금 대학생이고 또 대학을 이제 이번에 입학을 했어요.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좀 애를 뒷바라지를 하고 또 이제 제 노후도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 찾아왔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잠깐! 이 테스트에는 한 가지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. 진짜로 고민이 있어서 온 사례자이지만 여기에 가짜 고민 한 가지를 더한다면 무당들은 이 또한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? 현재 싱글맘으로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사례자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. 무당들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? 혹시 집안에 저희처럼 이렇게 불리던 할머니 없어요? 방을 고쳐 흔들던 할머니? 시댁의 할머니가 지금 살아계세요? 지금은 돌아가셨어요. 남편분은 제가 안 볼게요.
아, 예. 남편분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남편은 이따게도 없는 사람이에요. 인연이 끊어진 사람으로 보여져요. 이분하고는 좋지는 않아요. 좋지는 않은 게 아니고 이분은 볼 필요가 없어요. 본인도 본인이지만 딸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딸내미 진로 때문에 아니면 본인이 이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오신 것 같은데 이 머리는 좋아요. 네. 아니 머리도 좋고 재주가 좋아요. 네. 똑똑해요. 네. 내가 똑똑한 걸로 보여지는데. 일반 그냥 똑똑하다 보면 이런 저기가 아니고 굉장히 좀 영특하다고 그래요. 지금 대학교 다녀요? 네. 공부하고 싶은 거는 신문방송학 하고 싶어요. 방송학과? 네. 근데 재주가 있어서 방송학과하고는 좀 조금 동떨어진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는데. 아,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? 손재주가 좀 있어요. 아, 맞아요. 네, 손재주가 있어요. 손재주가 있어서 요쪽 방향보다는 남을 좀 가르치는 쪽. 아, 선생님. 예, 그러니까 네. 교육학과 쪽. 교육학과요? 그쪽 예. 강사라든가 이런 거 나중에도 할 수 있게끔. 아. 그리고 인테리어 쪽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인테리어요? 예. 왜 그러냐면 이게 순간순간 머리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능력이 빠른다고 보여지거든요, 이 친구가. 네. 그리고 손재주가 있어서 네. 머리를 만지고 이렇게 그 꾸미는 거. 네. 꾸미고 이런 거 좀 화려한 쪽으로. 네, 그런 거 잘해요. 그런 네. 쪽으로 좀 진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아, 좀 인테리어 쪽이요. 딱딱한 네. 그 사실 방송학과 같은 경우 뭐 신문과 이런 쪽은 좀 딱딱한 직업이잖아요. 네. 그런 쪽보다는 무게감 있는 데보다는 약간 좀 아, 활동성 있게 좀 창의적인 그런 네. 일이 어울리죠. 성격은 되게 밝아요. 네. 성격이 밝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항상 꼬여요, 이 친구는. 네. 항상 꼬이는데 조금 한동안은 좀 많이 외로웠다 그래요. 네, 맞아요. 한동안은 네. 많이 외로워서 방탕생활도 좀 했다 그래요. 네. 그래서 이제 엄마가 걱정을 해주는 거는 본인은 더 잘 알고 있는데 네. 이 친구보다는 솔직하게 엄마를 더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친구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. 함정을 피하는 것은 물론 고민 해답까지 천하장군 통과. 역시 영검한 무당은 확실히 다름을 보여주며 모든 테스트가 끝이 났습니다. 네, 모든 테스트를 다 마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전반적으로 뭐 쉬운 건 없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처음 하는 거라서 좀 떨리고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주어지는 대로 실령님이 알려주는 대로 나오는 대로 잘해서 뭐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. 예, 뭐 크게 후회나든가 아쉬움 남는 건 없는데 시간이 조금 점사 보는데 조금 짧은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좀 아쉬웠었고 다른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무당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? 일단 무당이라고 그러면 이제 신의 제자길을 가는 건데 위에 이제 신령님들이 계시고 저희는 이제 매개차로서 신령님의 이제 얘기를 들어서 전달해 주는 입장이라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인내 공수가 아니고 신의 공수를 좀 중점을 둬서 좀 얘기를 할 것이고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 또 신령님들이 잘 알려줄 것 같아서 기도가 첫째라고 생각합니다. 모르겠어요. 이제 선호 선생님들이 제 위에도 큰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인생구자라는 48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저보다는 좀 어렵고 조금 답답하신 분들 그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저를 인해서 아니면 우리 제자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다른 거는 뭐 소망이 있다고 그러면은 제가 죽는 날까지 신령님한테 매달려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 또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자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.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진실한 무당으로 남길 바라는 신의 제자들. 그들을 만날 수 있어 더없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. 김요한 이야기, 앞으로도 진실하고 영검한 무당들과 함께하겠습니다.